롯데렌터카는 21일 제주 지역의 코나코너 일렉트릭 단기 렌터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롯데렌터카는 현대자동차와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고 코나 일렉트릭을 도입하게 되었다. 코나 일렉트릭 단기 렌터카 서비스는 롯데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에서 총 20대 규모로 운영된다. 이로써 롯데렌터카는 테슬라 모델 S 90D, 쉐보레 볼트 볼트 EV,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에 이어 친환경 전기 차종을 총 4종까지 확대했다.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은 1회 충전으로 최대 406km를 주행할 수 있어 제주 여행 시 고객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 지역에서 롯데렌터카의 전기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친환경 가치 실현과 동시에 장애아동을 위한 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된다. 전기차 주행거리 1km당 50원씩 롯데렌탈이 기금을 적립하며 모아진 기금은 저소득층 장애아동들의 지원에 쓰인다. 롯데렌터카는 이번 코나 일렉트릭 도입을 기념해 8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전기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기차 이용을 인증하면 매달 추첨을 통해 롯데 상품권 5만 원권, 엔젤이너스 아메리카노 쿠폰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렌터카 예약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롯데렌탈 대표이사 표현명 사장은 롯데렌터카는 이번 코나 일렉트릭 도입으로 친환경 전기 차종을 확대 운영해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비롯한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을